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제 무릎이 항상 아프게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 여론 분석을 해주시는 분,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선 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경선 룰 배추도사, 예, 역선택 조항, 네, 룰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이 하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스튜디오에 못 나오시고 전화로 연결 오늘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계신다고요? 예.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배추도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예, MBC 100분 토론까지 보이콧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예, 황보선 출발 새 아침에 직접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양배추 도사가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네, 이 소중한 프로그램에 나오질 못하는지, 어, 예, 지금 뭐 집단 일단 청취자들의 뭐 집단 규탄이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제 뭐 청취자분께 100번 실수로 직접까지 못한 거는 청취자분께 사과를 드리지만 그걸 굳이 그 사실까지 알려서 불편하게 만들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청취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아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어쨌든 간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이제 배치도사와 바깥에 계신 양배치도사 간에 자, 아주 열띤 자, 여론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뭐든 저 표소장님. 네. 자, 뭐 오늘 좀 선선하네요. 네. 선선한데 날씨는 선선해지는데 자, 대선판은 더 지금 뜨거워지고 있죠? 예. 아, 뜨거. 어, 예.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이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발표되는 것만 들어도, 예,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29.1%, 윤석열 후보 27.4%, 이낙연 후보 13.6%, 홍준표 후보 9.4%, 유승민 후보 3.4%로 나타났습니다. 한 6, 7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네, 코너를 통해서 아, 그래도 여권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무섭게 쫓아온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후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양강 구도로 돌아가는 모습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오차범위 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좀 앞서고 있는데요. 양질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서는, 예, 물론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이지만 그 생각보다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공속도가 떨어졌죠. 원래는 이제 골든크로스를 8월 말에 이룰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여권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요. 예.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또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추적이면 골든크로스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충돌 같은 것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결집이 됐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에 반해서 조금 더 표가 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네. 이게 양강구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다섯 글자 같아요. 본선 경쟁이죠. 그러니까 내년 차기 대선이, 네, 무엇보다도 진영 간 대결, 이념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뭐 악재도 많습니다. 연일 쏟아지고 나오는 악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많고 윤석열 후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이 볼 때는
바로 본선 경쟁이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시 이제 양강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사진입니다. 경기도 40대 진보층.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경기도 40대 진보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고 윤석열 후보는 잠깐 흔들리기는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누가 그래도 이길 후보냐. 그래도 박빙의 승부 속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잠행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질 변호사님. 지금 본선 경쟁력 예. 얘기를 이제 배수장 했는데요. 예.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명을 할 경우에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뭐 말 실수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주춤주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잊혀져가는 효과가 짧은 시간에도 발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론조사 결과 나오긴 했지만 또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두고 또 설화가 좀 연일 예.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충청권을 돌면서 충청 대망론을 좀 설파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어떻게 나올지가 또 궁금하긴 합니다. 뭐 대수장이 얘기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후보들 간의 토론 같은 것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과연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교수장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후보나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갈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겠죠. 예. 자, 송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리와 변론 논란 이거는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별 영향을 못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악재는 악재이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도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잔판치를 많이 맞아도 휘청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휘청하지 않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또 난감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때렸는데 맷집이 너무 좋아.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데 어제 그 1대1 토론도 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그 표정이 네.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흔들림이 없는 표정.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복싱 경기를 할 때도 예. 너무 많이 맞으면 에이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치적 맷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왜 예. 이렇게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타격이 없는 물론 이제 본선에 가면은 이게 중도층이나 또 MZ 세대 여성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 예. 그래도 이길 후보가 누구냐. 답은 또 응답은 조사에 응할 때 도덕성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로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이기겠느냐 예.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 중에서 경사진입니다. 이게 경기도 예. 40대 진보층이 여전히 견고하게 뭉쳐져 있는 것 예. 이게 이 잔펀치 악재에도 버티고 있는 동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양 변호사님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게 지금 소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어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새롭게 제기된 것들이 그것보다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TV에 직접 와닿는 의혹들이 이미 그 뚫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비춰져 보이는 그런 영향도가 좀 있고요. 근데 송도환 후보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변호사들 사이의 어떤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직접 변론에 참관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연명으로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로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또 참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야 이런 정도의 위기를 과연 뚫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을 뚫고 나갔다는 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던 거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제를 극복했던 일로 보이는 거지. 예.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부정한 일이었다라고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양재열 변호사 말이 길어지니까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디 파출소에 끌려가신 거 아니시죠? 예. 아,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한 조금 더 멀리 옮겨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시죠. 첫 번째 네. 공약을 자 부동산으로 했습니다. 저희 어떤 전략으로 봅니까? 부동산 부탁해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MZ세대 얘 좀 표심을 끌어들이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예. 특별한 뭐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호 공약으로는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윤희숙 의원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을 또 부동산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에게 원가로 제공하겠다. 이게 또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민지야 부탁해 예. 이거보다는 좀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현 가능할까. 막 부동산 공약, 육아 공약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뭐 5세 미만은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국가 재원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을 발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윤 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낸 건 MZ세대 표를 좀 확보하겠다. 이 전략으로 읽힙니다. 저 배치 도사께서는 네. MZ 세대 마징가 Z세대라고 했는데 윤석열 네. 후보는 민지라고. 예. 예. 자, 예. 양 변호사님. 예, 참 지난번 그 민지야 부탁해라는 영상을 봤었을 때 예.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해볼 수 있었으면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저 3기 신도시 관련돼서 새로운 또 택지 매입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당연히 떠올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원가주택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역세권의 특히 청년들에게 그냥 말을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으로 내놓은 건 없지만 일종의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을 쏟아부는 그런 형태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제공을 하니까 혼란이 오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 참 무야홍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외우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이에요? 예. 무조건 야권 후보는 예. 홍준표 이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앞서 이제 양재열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가리켜서 두테르테 홍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지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예. 무야홍보다는 요즘에는 민야홍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민야홍.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한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러니까 예. 이게 범보수 야권 후보.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모아놓고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보면 예. 홍준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범보수 야권 이 지지율 문항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선 룰로 야단이거든요. 예, 봐라.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이 유사한 진보층 호남 20대, 30대, 40대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 주장을 뭐 최재형 후보 또 예. 윤석열 후보는 당 지도부에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캠프 쪽에서는 캠프에서는 예. 이거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돼요 예. 하는 논의가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이렇게 되는 이유가 6주 전과 4주 전과 2주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는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한 야권 후보는 홍준표 민야홍 예. 민야홍 아닙니다. 민야홍 민야홍.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역선택을 의심하는 분들이 이제 한테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샘플링 할 때 보통 여론조사할 때 한 1,000명 네. 정도 하는데 과연 여기 드는 샘플 가운데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민야홍 쪽으로 가는 예. 이게 가능하게 그러니까 역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의도적 전략적 선택이 있죠. 그렇게 예.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 어 전화가 왔네. 그렇다면 이번에 예. 이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는 견제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했지. 이럴 사람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구조적 역선택이죠. 왜냐하면은 여권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물어보는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열린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조사입니다. 한 6주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 그대로 민야홍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8명 컷오프가 되는 1차가 국민 여론조사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면 국민의힘 지지는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못 받는 후보들은 어? 이거 난 불이익을 겪네? 불이익을 당하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뭐랄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책 위치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 자릿수 이내에 어떻게 보면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장 쉽게 떠올 수 있는 게 웬만하면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을 누가 얼마만큼이나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측 혹은 최재형 후보 측에서 오히려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권인지 확실치도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배제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좋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마침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데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얘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꺼냈을 때는 야 좀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밀어붙이는 것들이 좀 막무가내식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의 내공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게 그 비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 받은 겁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이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인데 왜 이게 갑자기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오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두 사람이 떨어져서 각각의 얘기를 발표한 것 같았지만 토론을 장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칠까. 이 홍준표 후보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역시 예.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 따지기는 어려운 것이 앞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소개해드렸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범보수 후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예. 국민의힘 후보들인데 윤석열 후보는 범보수 주자들만 모아놓고 물어보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4.2% 지지를 받는데 예. 국민의힘은 52.2%예요. 예. 무려 48%포인트의 갭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26.4% 예.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18.3% 예. 이게 이제 6주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주 전 같았으면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민야홍 현상이 너무나 강해지니까 짙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근데 그렇게 역선택 판단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을 하면서 네.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에 응한다면요. 홍준표 하시는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예?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예.
짜장면이나 짬뽕으로 하지 말고 짬짜면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여론조사를 두 개를 해라. 예.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전체 응답자에게 하나는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하면 양쪽을 다 합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합산 평균을 산출하면 된다. 이런 제언도 조언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양지열 변호사 전화해서 보니까 또 소리가 난다. 이게 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다는 신호음으로 제가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말씀 뭐 드리고 싶었던 게 딱 예.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예.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의 전략적 선택 같은 것들, 전략적 역선택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다는 게 조금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방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물어봐서 아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면 이 부분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역선택을 할 정도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유권자라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거기서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까 더 이상 대답 안 할래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뭐 홍준표 후보를 하거나 누구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저는 유권자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세종에서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는데 원래 이게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이쪽이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 아닙니까? 행결 변호사님? 아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는 예.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젊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분석을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텃밭이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예. 그 실제 분포 자체가 조금 바뀐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최근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좀 공직자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세종시 이제 부동산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조사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만든 부분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지지율 이거 네네.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지지율이 뭐 거의 팽팽합니다. 뭐 예.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예. 앞서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충청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순회 경선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세종까지 거의 막바지 충청 순회 경선에 막바지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번에 이 세종 지금 나타난 지지율만 가지고서 예.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변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느 특정 정당을 줄곧 지지해왔다라기보다는 예. 양재열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뭐 부동산 이슈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세종시의 민심도 좀 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대선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지지층과 양쪽이 모두 팽팽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운동의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났다가 차기 대선 일정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좀 더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세종도 앞으로 어떤 추세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경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충청 민심을 선점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호남과 영남으로 이번 선거도 좀 차기 대권도 나눠져 있는데 예. 충청 민심이 세종을 포함해서 중요한 이유는 어느 정당이 먼저 선점을 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언론중재법 논란이요. 이거는 각당 지지율에 영향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언론중재법이 지금 한 달로 미뤄져서 한 달도 아니죠. 27일 날인데 예. 추석 연휴 기간 빼면 충분히 협의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민정협의체라고 해서 민간과 정치권 협의체인데 여기에 예. 들어가 있는 구성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 혈투예요, 혈투. 예. 그래서 전에게 자기 대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양배추 도사는 동의를 안 할 것 같지만요. 협의체가 아니라 그거는 거의 뭐 전쟁터가 될 네. 가능성이 상당한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8인 협의체라고 하는데 방금 이제 배종찬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최영두 의원 그리고 전주 의원이죠. 예. 예. 아, 이런 진영을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뭐 각각 그 당마다 이제 언론 출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을 한 명씩을 배치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학자로서 외부에서 두 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고 또. 청와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야권의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내용이 언론중재법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거의 이제 야권과 목소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여론에서도 이 언론중재법에서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던 분들도 약간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이른바 프레임에 갇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간 동안에 협의보다도 아마도 저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대국민 설득 작업이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지금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재발을 물리는 건 아니다. 특히 정말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데 대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애초에 원안 자체가 언론중재법이 4월 이후에 지금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판단하기에 이 대선 내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예. 강행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정말로 자칫 뭐 불똥이 좀 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희석 의원 얘기 좀 해보시죠. 윤희석 네. 의원 이 사직서를 냈는데 네. 자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것 좀 짧게 3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 본인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가 네. 여야에서도 좀 사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예. 여론도 윤희석 의원의 책임이다. 물론 이제 사태 쇼라고 하는 반응도 있지만 예. 윤희숙 의원이 강력하게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수리될 가능성,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양면사님 저는 좀 반대로 말해. 보고 있는데요.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이란 부분이 잘못했다라는 쪽의 여론들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아, 예. 그렇다면 잘못했다라고 본다면 그걸 사태로 마무리 짓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를 아마 여권에서는 반드시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치도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양배치도사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